카페인데요. 네, 쇼크라스 두 번째 교환 두 개의 줄로 나눠서 경기를 드디어 그녀의 이름이 호명되고 화려한 비상을 꿈꾸며 당당히 첫 대회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네, 계속해서 창가모로 196번 황지희 선수입니다. 오랜 노력으로 다져진 근육과 매력적인 자태로 프로 선수 못지않다는 찬사와 함께 단숨에 관객들을 매료시킵니다. 네, 계속해서 창가모로 197번 정다운 선수입니다. 황지 이쁘다. 네, 계속해서 청각으로 198번 신보람 선수입니다. 심사위원들의 매서운 눈길에도 여유로운 표정을 잃지 않으며 끝까지 준비한 발을 이어나가는데요. 자, 호명하는 선수분은 무대 앞으로 나와주세요. 193번, 194번, 196번, 198번, 199번, 116번, 201번. 수많은 선수들 가운데 그녀의 미소가 유독 빛나는 이유. 승부와 등수를 떠나 스스로에게 만족할 만큼 후회 없는 무대를 만들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리고 연이어 탑6가 발표되는데요. 네, 계속해서 탑6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탑6입니다. 창가모로 194번 이진희 선수입니다. 네, 두 번째 탑6를 발표하겠습니다. 창가모로 196번 황지희 선수입니다. 그녀의 지난 시간을 알기에 지켜보는 이들의 마음이 더욱 뭉클해지는 순간입니다. 코칭 하면 완전 잘해. 잘했어. 아주 잘. 어색한 것 같은데? 아니야. 딸이 큰 산을 넘었다는 것만으로도 기특한 어머니. 원래 시합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것 같고 나오지도 않고 가슴 조금 뿔뿔한데 등수 중요하지 않아. 절대 중요하지 않아. 우리 지희가 그랑프리 중에 그랑프리였고 정말 열심히 잘했고 너무너무 예뻐서. 아쉬운 부분이 많고 그래도 처음 대한 건데 많이 떨기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좋은 결과 얻은 것 같고 앞으로 이걸 기회 삼아서 더더욱 앞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대회로 이제 인해서 시작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차분차분히 계획 수정해서 앞으로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어린 시절 식이장애를 앓던 약골 소녀의 반전 있는 인생 제2막. 꾸준한 운동과 피트니스 무대가 만들어준 건 비단 탄탄한 몸과 건강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긍정의 에너지, 그리고 진하고 달콤한 성취감이 있었습니다. 성공적으로 막을 올린 그녀의 황금빛 인생. 앞으로 피트니스 무대에서 더욱 활약할 황지희 선수의 내일을 응원합니다.